이명박 욕적 패당이 이번에 또다시 조지른 특대형 도발 행위 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남조선의 민요만 정권이 각방으로 방해 낙서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 종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이러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도한 천원의 사건, 날조해가지고 우리를 모여했습니다. 영평도 공격사건 도발해가지고 우리 사회적 조치를 또 오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치라는 것도 지었습니다. 대북선 나라 대응은 조상으로 나갔던 민간인들을 사단시키고 와서 그래도 상품을 돌아서 와서 조의를 표시하고 간 인사들에게 감옥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 못할 못된 짓만 골라하는 역적 회장입니다. 명백한 것은 자기의 존엄 최고 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우리 천만 국민이 보복 성전 앞에